여기 타이틀곡 찾아가세요.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멀리 계셨던 우리 지수 씨가 이렇게 또 가까이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아, 그쪽 공기는 어땠나요? 아, 굉장히 따뜻했어요. 아, 따뜻했어요. 여기 많이 춥죠? 아, 좀 추워요. 네. 제가 이야기 많이 걸어드리고 이래서 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러블리즈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생추어리에는 너무너무 좋은 곡들이 많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타이틀곡 찾아가세요라는 노래가 가장 많이 이제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찾아가세요에 대해 곡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굉장히 처음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어? 러블리즈와 찾아가세요?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지혜씨가 어떻게 하다가 찾아가세요가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티저에 잠깐 나온 것도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로 안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마이크 찾아가세요라는 약간 그런 장난스러운 찾아가세요. 뭐라고요? 그런 장난스러운 농담도 있었는데 진짜요? 저희 타이틀곡 찾아가세요는 저희 러블리즈의 마음을 찾아가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러블리즈의 마음을 찾아가 달라. 러블리즈의 마음은 러블리너스 거니까 좀 찾아가세요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노래를 이렇게 들었을 때 소감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수정씨. 네. 처음 찾아가세요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희가 바로 이전에 활동했던 곡이 여름 앨범이었는데 싱글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앨범이다 보니까 좀 더 신나고 밝고 이런 곡이었다가 이번에 곡을 받았을 때 러블리즈 색깔이 더 그 전 앨범보다 짙게 묻어있어서 저는 굉장히 맞아요, 재밌을 맞아요. 것 같았고 맞아요. 네, 얼른 무대도 해보고 싶었고 네, 뭔가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때 좋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들었습니다. 아, 물론 여름 한 조각이란 노래도 러블리즈 너무너무 좋지만 진짜 러블리즈만의 색깔을 많이 알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찾아가세요라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막내는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노래가 좋았어요? 저는 찾아가세요라는 곡을 이제 가이드로 처음 딱 받았을 때 이 딱 듣자마자 아, 이거는 러블리즈가 불러야 곡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약간 처음 벌스 부분은 조금 밝은 느낌도 있고 뒤로 갈수록 좀 저희만의 아련함을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율이 많이 있어서 아 이거는 네가 부르면 정말 찰떡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찰떡이겠구나 그랬구나. 우리 막내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곡인데 사실 가장 이 노래의 킬링 파트는 아무래도 가사가 들어가는 후렴구 사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날 찾아가 하면서 가장 좀 가사가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도통 닿질 않아서 초라한 나의 마음이라는 그런 가사였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케이씨가 네. 부르셨죠? 네. 노래 부르실 때 어떻게 느낌이 어땠어요? 어떤 감정을 담아서 부르셨는지요? 저희가 또 짝사랑 전문이다 보니까 그 짝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 마음이 닿기를 그런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짝사랑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리는 우리 케이씨가 네. 노래를 한번 랩을 이어서 소울씨의 랩에 네. 이어서 두 번째 팬 서비스 네. 네. 노래를 한번 킬링 파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두통 닿질 않아서 초라한 나의 진심을 네 이런 노래. 아 우리끼리라도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케이 씨. 도통 닿지 않아서 초라한 나의 진심을. 사실 이 부분이 더 킬링 파트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부분에 또 안무가 그냥 진짜 닿고 싶은데 닿지가 않잖아요. 네. 손목까지 손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또 러블리즈의 앨범에 안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주 씨. 네. 자. 가장 중요한 안무 포인트를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이 안무의 일단 제목은 분실물이에요. 아 역시 찾아가세요라는 제목답게 네, 분실물이라는 네, 이름을 가진 네. 안무입니다. 어떤 네, 안무인지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멤버들 노래를 같이 네. 살짝 불러주세요. 날 찾아가 오늘은 가득 쌓이고 배틀을 도통 닿지 않아서 초라한 나의 진심을 되게 우리 미주 씨가 워낙 또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팔다리가 길어서 되게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주시는
그런 안무를 네, 정지모선 누가 대신 눌러주시는데 제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는 네. 근데 제목이 왜 분실물인지에 대해서 조금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타이틀곡이 찾아가세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찾아가라, 분실물 찾아가라. 아, 분실물 찾아가라고? 네, 그냥 저희끼리. 전 방금 춤추실 때 마이크를 떨어뜨리길래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 했습니다. 그거랑은 전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없죠. 일종의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괜한 질문을 했구먼. 자, 우리 미주 씨가 아주 시원시원한 동작으로 우리 찾아가세요 킬링 안무 파트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노래 안무 연습하시면서 우리 여덟 분이 참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티저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일단 뭐 잠시 후에 공개가 되겠지만 스포 아닌 스포를 잠깐 우리 지수 씨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찾아가세요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된 여신의 맞네, 말이 맞죠? 신계에 네. 있다가 인간계로 내려왔어요. 네, 여신이 사랑에 지쳐가지고 시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천상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공중정원에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사랑의 에너지를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 공중정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전으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서 다시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러블리즈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생츄얼의 타이틀곡 찾아가세요 뮤직비디오와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데 사실 4년 동안 데뷔하고 난 이후부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번 앨범 활동 과거는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리더이신 소울 씨가 활동 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활동 각오는요, 정말 저희 앨범명답게 저희 러블리너스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희 앨범을 듣고 저희를 보고 저희 무대를 보고 많은 마음에 위안이 되고 안식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렇군요. 우리 오늘 기침을 많이 하고 계시는 미주 씨, 네, 미주 씨도 이제 뭐 음악 방송도 출근길 또 하셔야 되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곧 저희가 또 컴백을 앞두고, 컴백했죠? 네, 아, 오늘 6시에 이제 하신 거예요. 네, 음악방송에 이제 나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 기자님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러블리즈도 감기 조심하고 저희 활동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네, 우리 러블리즈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제일 바라는 건 우리 러블리즈 멤버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잘 지식하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타이틀곡